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9년 5국공채 3순환 1회 폭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쟁점 회장님, 쟁송반박과 관련해 사례학교 갑의 해임 처분과 교원소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줘야 됩니다. 의뢰 해임 취소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쟁점을 써줘야죠. 이렇게 쟁점이 나중에 뒤로 곧바로 내려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수미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소청의 의뢰, 해임 취소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실 여기서는 위법성 정도까지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설문위에서는 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소청의 결정의 기속력. 자, 질문별로 잘라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즉, 쟁점은 쟁점별로 별도 목차를 잡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쓰는 게 좋겠어요. 쟁송방법, 처분서 인정 여부, 뭐 옆에다 쓰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는 것은 교수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파트에서는 뭘 위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항상 이렇게 처분기는 먼저 써주는 거예요. 1조 1항 1호, 19조 2조 1항 1호 타고 내려갑니다. 쟁점 이름,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내용 그대로 써줬네요. 좋습니다. 해임 처분의 처분서 인정 여부. 해임의 처분서 인정 여부. 이건 이제 안쓴 사람들도 많은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해임 자체가, 처음에 해임 자체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죠. 고용계약의 해지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교원소청의 소청 결정예가 처음 나온 원처분이 된다. 즉, 얘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처음 나온 처분이 된다. 이런 논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써주는 겁니다. 그 이상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잘 썼습니다. 자, 의뢰해임 취소 처분의 처분성. 앞에 있는 사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얘가 원처분이라는 걸 써주기 위해서입니다. 원처분 인정 여부 써주면 되고, 합의쟁정청의 지위를 갖고, 원래는 합의쟁정청과 교원소청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논리구조를 기억하세요. 이 논리구조를 잘 보세요. 만약에 국립교원이었으면 국공립교원이어서 이 국공립교원에 관한 학교법인의 처음에 해임 자체가 원처분이 된다면, 자, 이게 논리예요. 이게 원처분이 된다면 이 교원의 교원 소청 자체는 소청 제기는 뭐가 된다? 특별 행정 심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청위원회 소청 결정은 이때는 제기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사립 교원은 지금 이게 처분이 아닌 거죠. 얘가 처분이 아니니까 얘가 행정심판 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구조를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질문해요. 그냥 처음에 나왔던 사립교원에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사법상 고용계약이 불가하다는 거. 이거 굳이 쓸 필요 있습니까? 쓸 필요 있죠. 왜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내용 자체가 바뀌잖아요. 지금 논리구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답안지에서는 논리와 맥락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교원 소청의 소청의 결정이가 결정 자체가 처분인지만 지금 대부분 다 썼는데 이게 처분이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논리를 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사립교원이 해임 자체가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원 소청위원회 소청 제기 자체가 행정심판 제기가 아니라 그냥 불복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행정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소청 결정, 교원소청위원회 결정 자체가
행정수반의 재결이 아니라 그냥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잡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가. 처음에 해임 자체가 사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게왜 의미가 있느냐? 이게 사법상 고용계약 해지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원소청위의 소청 제기 자체가 행정심판 제기가 아닌 게 되어버렸고, 따라서 교원소청위의 해임 취소 결정 자체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닌 원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정확히 알고 쓴 답안지가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결국 답안지는 논리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여기는 앞에서 사법상 고용계약이 불가하다고 썼어요. 근데 논리 연결 고리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사법상 고용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립교원의 교원소청위의 소청 제기는 특별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불복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사립교원의 지금 소외인, 병이 지금 제기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소청 신청은 뭐가 아니다? 특별행정심판 제기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청 결정이, 즉, 해임 취소 결정이 행정심판의 제기가 아니라 그냥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심판의 재결처럼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법에서. 10조 2항에서. 그 논리라는 게 중요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이고 국공립교원 사례와 달리 원처분을 성격 갖는다. 아주 좋네요. 왜냐면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걸 정확히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원처분의 성격 갖는다? 국공립교원 사례와 달리 이렇게 사립교원은 사립교원이 제기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소청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자, 그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하자에 따라서 무효 뭐 이런 걸로 가겠다. 소송요건 충족여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표현 써주면 됩니다. 아유, 압축적으로 아주 잘 썼어요. 참고로 많이 해주세요. 자, 일부 징계사유 인정 시 법원의 판결. 여기서 많이 여러분이 헤맸죠. 헤맨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립교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일정한 징계 처분이 나왔어요. 처분이라고 했지만 처분 아니죠. 교원소청위원회가 소청위에서 일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소청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죠. 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뭐냐면요.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 거예요.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었을 때의 기속력. 이때 기속력은 이 자체가 원처분이니까 얘가 결국 피고가 돼버린 거죠. 왜요? 사립교원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피고는 얘가 됐단 말이죠. 이때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 또는 피고가 되는 처분청 내지는 관계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미친단 말이죠. 이때 기속력도 있는데 또 무슨 기속력이 있어요? 소청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10조 2항에 따른 기속력이 또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재결이면 기속력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데 재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원처분의 성격을 갖지만, 어쨌든,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자가. 기속력이 두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의 여기서 좀 헷갈린 거죠. 어쨌든 둘다 주문 플러스 주문의 판단 이유가 된 개개구절 위법사회까지 미친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내용 잘 압축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법원이요, 결론에 있어서 소청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해서 기각해버리면요, 기속력이 미치지 않죠. 기속력이 미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서 판단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결정은 그냥 정당한 걸로 확정돼버려요. 근데 그러면 위원회 결정은 다시 사립교원과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기속력을 미칠 텐데, 이유가 뭐였어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는 일부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정당에서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취소동을 기각해버리면 위원회 결정 자체가 확정되면서 위원회의 판단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립법인은요,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해주기 위해서 결론에서 정당에서 취소해버린 겁니다. 취소했더니 기속력에 의해서 위원회는 다시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단했던 것은
일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징계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은 너무 가중하다. 그럼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하겠죠. 취소하는데 그때 이유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의 과정에서 비례원칙 위반이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값은 다시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를 가지고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나머지는 잘 썼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 사실에서 출제가 된 것이죠. 판례는 없지만 구조에서 의지한다는 말이 있죠. 허가를 의지한다는 이 자체가요. 신고를 징표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에 관한 건축법 14조 1항 조문구조와 똑같아요.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미리 등록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록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따라서 구조의 신고의 등록에 따라서 허가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신고가 되는 거고, 그런데 8조 1항에 보니까 평가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니까 실질적 유권심사를 요구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 각각의 논리를 타고 갈 때 조문들이 하나씩 개입되죠. 이 조문을 밝혀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다. 넘어갑니다. 잘 썼어요.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쓴 건데 실익 같은 거 정확히 써줘라. 특히 뭐예요? 변경처분과 원처분 간의 소외 대상이 되는 게 뭔지, 이건 실익이죠. 실익은 바로 기산점에 있다. 즉 당초 처분서 송달시냐 아니면 변경처분 송달시냐, 실익을 정확히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된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안 같은 경우는 적극적 변경인지 또는 소극적 변경인지를 먼저 밝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2시간만 영업제한 시간이 더 부과됐죠. 그럼 소극적 변경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론적으로 학설을 검토할 때 소극적 변경일 때 적극적 변경일 때 학설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에서 이 사건 2차 변경 처분의 법적 성질 2시간이 양쪽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양적 변경으로서 소극적 변경에 해당된다. 이 정도 써주면요, 논리적으로 타고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만약 적극적 변경이라면 적극적 변경은 원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맥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익 써주는 거,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분석력을 보여줘야 돼요. 분석력.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력으로서 적극적 변경인지 소극적 변경인지, 왜 소극적 변경인지, 양적 변경이 불가하다. 왜 적극적 변경인지, 질적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면 원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 새로운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변경 처분 자체가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답안지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소판부가 소송 요건 충족이 문제가 되는 맛. 질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 쓴 거죠, 지금. 왜 질문이 문제가 돼요? 질문에서 쟁점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써야지, 여기서 질문 동호 방법을 써놓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처분 개념 학생의 판례 이렇게 싹 묶어주는 거 좋습니다. 문제 소재는 이거 지금 답안지 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상점수가 결정된다고 했죠. 인상점수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뭐다 깔끔하게 딱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그냥 동호 방법에 불과하잖아요. 행정소재 종류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만 딱 찍어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이러함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딱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소송권 충족 여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일반 논어를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네요. 뭐 써주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이거는 나중에 소결할 때 소결에 키워드에 맞게 써주고, 여기서는 소송 요건 중 특히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실력은 좋은데 답안지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자, 다음 기속률의 범위. 기속률 같은 경우 많이 모를 때는 이렇게 일반 논어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시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예요? 이렇게 일반 논어 쓰지 말고 지금 여기다 쓴 이 내용을 설문 내용으로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적용해서 포섭을 하는 게 더 좋죠. 예를 들면 주문인 해임 취소와 그 전제가 되는 징계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포섭을 해줘야 돼요. 일반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점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잘 썼는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 답안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개념도 이렇게 의의를 그대로 써준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의의에 맞게 3포 섭하는데 더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지금 의의만 쓰고 의의에 맞게 3포 섭이 안돼 있잖아, 지금. 구별 기준. 아, 이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구제에 따라서 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신고다. 아주 좋습니다. 8조 2항에 대해서 점에서 보완을 요구한다. 이거 말고요. 관련 조문 내용을 조금 더 써주세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좋습니다. 자, 2차 방정형 처분과의 관계. 이런 거 논의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법률적 용어포섭부터 하세요. 그래서 소극적 변경인지 적극적 변경인지 그 논의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소극적 변경인지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례 써주고 적극적 변경인 경우 적극적 변경인지 아닌지 여기서 논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논의 없이 그냥 훅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서 이해도를 좀 보여준 것이 좋았네요. 나름대로 막 이해를 좀 해서 썼어요. 판례는 정확히 현출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권소청의 결정이 원처분인지, 쟁송방법, 원처분인지, 이것도 아까 말했던 논리입니다. 이게 왜 원처분이 되는지부터 써줘야 돼요. 국공립까지 이렇게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써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질문에 따라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실제 판례에서는요, 국공립 교훈도 같이 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는 없다. 대신 논리는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립교훈한테 왜 이렇게 되는지. 교원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처분 제기 아니라는 거, 그걸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앞에 쭉쭉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자. 기속률 범위, 기속률 의의를 써주는 건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이 뭐고, 지금. 설문에서 주문이 뭐고. 주문해요. 위원회의 주문은 뭐예요? 해임 취소 결정. 이유는? 개개 구체적 판단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일반어만 쓰고, 오히려 포섭만 빼놓고 이렇게 쓰지 말고. 다음. 허가 신고. 자꾸 이렇게 일반론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일반론에 맞게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8조 2항. 뭐 요즘은 로스쿨에서 이렇게 쓰게 하는 것 같은데, 제2항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어주세요. 자. 이럴 때는요, 너무 지금 허전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학설 및 판례 묶어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같이 써. 이렇게 너무 학설이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쓸것 같으면 학설이 판례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판례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례 키워드가 다 현출 안 됐네. 지금 보니까. 판례 키워드 뭐였어요? 판례 키워드. 완전히 대체되거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됐을 때. 일단은 당초 처분을 소멸한다는 거고. 그래서 후속 처분만 소멸 대상이 되겠죠. 유효전제. 후속 처분이 선행 처분의 유효를 전제해서 일부만을 추철변, 추가, 철회, 변경하고 마지막 그 변경된 내용이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이면, 불가분적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가분적이면 이때는 당초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추가 등된 부분도 병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병합적이도 가능합니다. 키워드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적극적 변경인지 소극적 변경인지에 관한 이론적 분석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